한 번씩 할까? 네. 우리 그래도 재밌게 그냥 즐기자. 사랑한다 얘들아. 나?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들 아끼지 말고 합시다. 좋아 좋아. 야, 손 좀 힘 주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 진짜 누가 맴이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일단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보고 진짜 아니, 즐기면서 근데, 하자. 길어. 형들. 아 근데 각자 힘 좀 줘봐. 알겠어. 나 너무 무거워.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었어. 뭐라고 했더라? 길어, 너무 길어. 다시 할게. 잠깐만. 길다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오케이. 맞아, 좋아, 좋아. 맞게, 맞게. 솔직히 진짜 우리가 제일 멋있어. 긴 말 안 할게. 그냥 즐기자. 아는 얘들아, 진짜 난 3주 만에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우리. 진짜로 난 솔직히 진짜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멤버들이 너무 진짜 훌륭하고 대단하고 솔직히 팀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로 뭉쳐진다. 알아?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 Let's go! 네, 도영이가 조커 카드였잖아요. 네. 도영이가 왜 조커 카드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뭐 지금 상황극 하는 그런. 아니,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거를 약간 모르겠네.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죠, 그죠. 약간 1, 2, 7 안에 조커. 나쁘지 않네. 오늘 근데 진짜 도영이 MC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밤마다. 노우방이 제일 나아요. 아직 다 안 나왔죠? 네가? 다 거의 다 나왔어. 제 방이 제일 넓죠. 태일이 형 방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아? 태일이 형이 마지막이죠. 제일 작아도 될 것 같은데? 밤 10시? 응. 그럼 너가 남았구나. 아니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뭐야? 이찬이가 시작한 거지? 네. 새벽 1시부터 시작했다고? 1시에 하고 아침 8시에 다시 시작했어. 새벽 플레이리스트. 근데 아직 그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온 차트의 마지막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꾸기 전 가온 차트에서 상을 받는 거는 저희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설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네, 이곳은 디페스타 몽환의 방 앞에 서 있는데요. 몽환의 방 디페스타를 보고 나서 이렇게 와봤는데 우리 시즈니 분들도 재밌게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련팀끼리 해가지고 아 이제 어느 쪽이 걸로 어느 쪽이 좀 더 좋았다. 아이디어 회의 잠깐 아이디어 회의 투표는 댓글로 정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꽉 잡아 윤기 아 어떡하지? 안녕 친구들! 나 너무 나는... 떨려. 아 잠깐 아, 내 말 좀 들어. 나 너무 떨려. 떨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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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드디어 아 셰프!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아 드디어 우리 제자 뽑혔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아, 근데 이렇게 밀어잡고 우리 선생. 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제자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잘 탄다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냐. 오 아,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선생님 만나려고. 네. 저 뭐 했는데? 열정을 불태운 바람에. 네. 이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선생님을 사랑이 한 사랑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니 말을 생각해 지금 약간 지금 말이 꼬이는 것 같아 제대로 말해주세요. 스케이트 전에 말을 먼저 제가 사실 연습하다가 네 여기가 까져가지고 아 특훈을 선생님을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아, 박사부님께서 남자 1500m 동메달을 와! 그리고 또 아 아니다 나 1000m다 아 미안해 아 잘했네 아 정우 씨가 잘했네 미안해 저 아, 진짜 내가... 순간 식겁해가지고 아니야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 내가 헷갈 국민들에게 내가 진짜 죄송한 마음 제가 헷갈렸어 이거는 내가 내 잘못이다 야 괜찮아 아이 바보 자식 아 대박이다 아, 그래도 쓸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사실 사실 욕심이 없습니다. 어? 왜냐면 처음 타보잖아요 스케이트를. 네. 근데 이거랑은 정말 상관없이 좀 흥미를 느꼈어요. 아,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래서 흥미를 느껴서 진짜 너무 재밌다. 와, 나 진짜 너무 기쁘다. 네. 아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이거 지금 다 컨셉이에요. 아 컨셉이라고? 컨셉이. 아 어필하는 거다.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이 형. 지금 멋지게 말해가지고 자기 마음 사로잡으려고. 아 근데 저. 소리가 이게 들리나? 채썰기 어 잘한다 도영씨 네 찬스 언제 쓰실 거죠?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지성씨가 쓰는 거라서 선생님 5분 동안 대신 요리하기 야 어떡해요 나오세요 내가 옆에서 설명해 줄게 그럼 아, 굉장히 페널티 해주세요 자 라임하고 레몬 좀 잘라주세요 라임은요? 아, 맞죠? 시작 4등분 4등분으로 잘라달라는데 4등분이요? 잘하고 있어 지성이 잘하는데. 정우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잘한다고요? 아니 레몬도 자를까요? 아 레몬도 자를까요? 레몬 자를게요 아 너무 네 반대로 이제 우리 스카치 에그 팀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도영이 형이 정말 요리를 잘하거든요 제가 도영이 형의 어떤 브레인과 그 느낌을 못 따라간 게 아닌가 지성 씨 굉장히 처음에 자신만만해 하셨었는데 요리를 너무 제가 쉽게 봤네요 그래도 잘 따라왔어요 도영 씨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 잠시만요 지금 연기를 아 죄송합니다 도영이 형 그래서 오전 아 저는 오늘 사실 정우 씨한테 정말 감명 많이 받았어요 정말 멋있게 봤습니다 오늘 리스펙트 합격 네. 도영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지성이와의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네 정말 어렸을 때 손수건 목에 메고 우주선 그려진 잠옷 입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요리를 할 줄 아는 어엿한 청년이 됐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달라 좀 이렇게 해줘 나도 이렇게 해서 모두가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요리 연구를 하다 이게